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최근에 대주전자재료는 관련돼서 전기차를 포함한 배터리 업체 관련된 소재주로서 상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조하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SiOX, 그러니까 실리콘 산화물의 캐파 가정치가 종전 2025년 말 정도 1만 톤 규모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1년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2024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가 종전 대비 약 8% 가까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4분기 매출액은 49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29억으로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완성차 생산 차질에 의한 가동률 저하 때문에 자동차 시장을 전방으로 가지고 있는 형광채, PIG라든지 그다음에 SiOX, 실리콘 산화물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정도까지는 타서 조금은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전기차를 포함한 배터리 업체들의 생산 계획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산화물 캐파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도 1만 톤 규모에서 24년도에 1만 톤으로 1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24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8% 정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얼티엄 셀즈라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조인트 벤처인 얼티엄 셀즈라고 있는데요. 이 얼티엄 셀즈의 배터리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 산화물 SiOX 공급하게 될 대주전자 재료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얼티엄 셀즈의 1, 2 공장 외에 3 공장 40기가와트 추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요. 혼다 향 공급이 40기가와트도 현재 본격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에 혼다 향이 최종 확정된다고 그러면 아마 25년 이후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산화물 관련돼서는 캐파가 상향 조정되면서 26년까지 2만 톤까지 약 2배 이상 상향 조정된 것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산화물의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시계열이 빨라지고 더 커지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만 2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서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인데요.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뭐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이기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약세장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를 했다는 점에서 중기적인 약간의 조정 장세가 예상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물론 21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수급 변동성이 확대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연준의 긴축 가속화로 본격적인 유동성 회수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도래할 것이란 불안감이 최근 시장 하방의 주요 동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예상되고 있는 FOMC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가 결국은 실마리가 될 것 같고 또한 애플이나 테슬라 그리고 네이버, 삼성 SDI 등 여타 대형 테크와 성장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발표에서 애플 포함한 대형 IT 테크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온다면 심리는 다소 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는 27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벤트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 유통 주식수가 약 8% 정도 수준에 불과한 만큼 해당 종목을 편입하기 위한 액티브와 패시브 펀드들의 수급 쏠리는 현상이 여타 대형주들의 주가 변동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체적 수급 관련된 왜곡 현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이익성장 전망이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수급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수출 대형주의 경우에는 이번 하락세가 분할 매수로 기회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고요. 단기적인 코스피 기준 PBR 1배, PER 10배 수준인 28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는 단기적인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상방으로 다시 한번 리바운드가 나온다면 기술적인 반등 구간은 2900포인트 정도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예정되는 FOMC 회의와 대형 테크주의 실적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었습니다.